왔습니까? 아, 아직 안 왔습니까? 오는 중이에요. 아, 그래요? 안녕하십니까? 김성주입니다. 요리는 못하지만 입맛만큼은 정말 하이 퀄리티로 유지하고 있는 쓸데없이 고급진 입맛의 소유자입니다. 김성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와 이거 엄청 맛있네. 아, 천장에 한번 제가 나가보도록 할까요? 찾으시죠. 좋아하죠 이거 진짜로. 참치고 한번 맛있고 뭔가요? 그거 뭔가요? 아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아. 이 요리의 이름은 짜파구리 되겠습니다. 짜파구리. 예, 짜파구리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. 남의 아빠 거를 지금 더 먹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자, 자. 에너지가 100% 올라가는 윤우는 어떻게 제일 맛있었습니까? 짜파. 아 개인적으로 샘 김 셰프 또 우리 안정환 씨와는 또 각별한 사이이기도 한데요. 오늘 제가 정말 소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의 요리 실력은 어떤 것 같으신지. 샘 김 안정환. 네. 아 샘 김은 제가 지금까지 맛봤던 음식들 중에. 아,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갑니다. 예, 샘킴은 탑3 안에 무조건 듭니다. 그러니까 샘킴은 제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다. 예, 그리고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, 한 6년 전에, 한 40일 넘게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. 예, 브라질에 가가지고, 예, 함께 숙식을 하면서 밥을 안정환 씨가 많이 했습니다. 먹을만한 정도 이상이다. 예. 그냥 배를 채우는 정도는 뛰어넘는다. 두 분이 이제 배달 전문점을 한다고 했을 때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지? 두 사람이 싸우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샘 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꼼꼼한 편이라고나 할까? 네. 샘 김이랑 저랑 같이 했으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너무 질질 오래 끌어서 주물러 터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결단력이 있는 안정환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섬세한 샘킴 둘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리는 순간